장윤주 배우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억텐이더라고요. 되게 억텐이 일관성 있게 이렇게 계속 나와가지고 좀 눈에 잘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 연기 좀뭐 지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연기하시는 내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, 그 사실 저는 TMI지만 갑상선 저하증이 있어요. 호르몬이 없는 여자예요.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으로 지금 약을 복용한 지 15년이 넘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 주치의가 항상 얘기하세요. 윤주 씨, TV에 나오실 때 그렇게 에너지 쓰시면 안 됩니다. 그 텐션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라고 저를 항상 이렇게 나무라 하시는데,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영화에서 숙자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? 근데 그 시나리오 상에서 그냥 뭐 정말 아까 제가 추진력 갑이라고 했듯이 좀 되게 직진하고, 그리고 제가 나옴으로 해서 잠깐이지만 또 환기 제대로 하고 계속 그런 마인드로 정말 열심히 연기했던 것 같아요. 사실은 되게 호르몬이 없는 사람이에요, 기자님. 그렇게 좋게 봐주셨을 때 너무 감사하고, 제가 사실 이번 영화가 세 번째 영화예요. 모르셨죠? 세 번째 영화예요. 베테랑과 세자매 그리고 시민 더키가 세 번째 영화인데, 제가 영화가 끝나고 나서 화장실을 급하게 갔는데 어떤 그 영화를 보신 VIP 이제 관객분이 저한테, 아니 영화 보는 눈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작품 선택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이러고 가시는데 눈물 날 뻔했어요.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랑을 또 받기를 네, 바라봅니다. 감사합니다. 재미있게 잘, 볼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여미란 배우나 장윤주 배우나 안은진 배우가 옆에서 좀 공기청정기 같이 환기 역할을 되게 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게 자칫하면 좀 코미디가 과해지면 그 어색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흐름이 끊길 수도 있는데 그새 배우분들은 좀그톤 저절이나 연기에 있어서 어떤 정도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고민하셨는지 혹은 또세 분이서 이제 주로 물론 라미란 배우까지 네 분이서 같이 붙어 있었지만 좀 어떻게 연기하자 하고 뭐 아이디어를 내거나 따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혹시 대표로 한 분이 얘기해 주시면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. 아니 사실 뭐 미란 언니나 헤란 언니는 저희가 걱정 안 했어요. 워낙 다들 베테랑이시고 그리고 잘 준비하셔서 또 하시는 분들이고. 근데 저희가 이제 은진이도 이 시민더키가 첫 영화였고, 저도 되게 정말 신인의 마음으로 또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은진이랑 둘이 저희가 그 이제 현장 들어가기 전에 은진이의 그 자취방에 제가 갔었어요. 가서 둘이 한번 리딩을 둘이 그냥 쭉 한번 쭉 읽어갔어요. 근데 그런 되게 작은 어떤 시간과 노력들이 저는 분명히 현장에서 되게 좋은 호흡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지 않나요? 네, 맞아요. 제가 윤주 분리증이 있는데, 윤주 언니가 없으면 분리불안증이 있어서 맨날 현장에서도 이렇게 여기를 꼭 연결하고 있거든요. 영화 볼 때도 언니랑 이렇게 없으면 좀 불안할 정도로. 그리고 미란 언니랑 헤란 언니도 다 같이 없으면 저희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늘 같이 만나고 또 얘기, 그냥 사적인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좀더 재밌게 같이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, 그런 부분이 되게 티키타카가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근데 저희 넷이 모이면은 꼭 윤주 언니가 안 오거나 집에 일찍 가거나, 꼭 최근에도 나는 집에 가겠다 해서 모임이 파토한 적이 있는데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, 그 부분을 조금 언니한테 이렇게 이런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. 네, 다음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.